안녕하십니까. 제60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다연입니다. 시작에 앞서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국민들의 수상자 소개 및 문화상 시상, 지사님 축하 말씀, 수상자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0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굳게 다짐합니다. 61회째를 맞는 경상북도 문화상은 1956년 제정 이래 모두 47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수상자 중 많은 분들이 경북의 지역문화를 빛내고 국가발전에 공헌하여 이상의 자랑스러운 권위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부문별로 후보자 추천을 받아 해당 부문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지난 10월 15일 심사위원회를 차렸습니다. 조형예술, 공연예술, 문화, 언론, 문화, 학술 총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결정해 오늘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부문별 수상자와 공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예술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이정찬 경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이정찬님은 청송백자 후원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청송백자의 원형과 가치를 복원 계승하고 현대적인 감각과 쓰임에 맞는 백자를 만들고자 청송백자 전수관을 개관하는 등 백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일대학교에서 지역인재 후원 양성에도 힘쓰며 도자예술 발전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조연상 한국연극협회 경북지회장님이십니다. 조연상님은 1994년 극단극장 회원으로 연극활동을 시작해 총 40여 편의 작품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10년간 어린이 가족뮤지컬에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지역 청소년 인성함양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도청 이전 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대 연극축제인 대한민국 연극제를 안동 예천지역에 유치하는 등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에 크게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학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이익주 한국문인협회 회원님이십니다. 이익주님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33년간 문인협회 활동 및 시조 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현대 시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학 행사를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현대 시조의 선구자로 시조 문학의 주문길을 열었던 한국 시조계의 거공 백수 정완영 선생의 업적을 기르기 위한 백수 문학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언론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TBC 박원달 콘텐츠비즈팀 PD님이십니다. 박원달님은 지역방송으로 큰 인기 프로그램인 싱싱 고향별곡을 제작한 23년차 베테랑 프로듀서로서 지역민이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도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산골마을 노인들의 라디오 방송 도전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풍정라디오는 언론의 공익적인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문화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김종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원장님이십니다. 김종길님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선비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열정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8만여 명의 선비문화 수련원의 수련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는 듯 한국 유교문화 정신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술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융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윤재식님은 전문학자로서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등 다수 학회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30여 권의 저서 출판과 국내외 100여 권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용학문 전문가로서 도청 이전, 신공항 유치 등 지역 현안 산업 관련 연구 논문에도 다수 참여하여 경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제61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영광의 수상자분들과 지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화상 조형예술부문 경일대학교 교수 이정찬. 귀하께서는 높은 이상과 꾸준한 노력으로 향토문화 창달에 빛나는 금자탑을 이룩하였기에 그 공을 기려 제61회 경상북도 문화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9일 경상북도 지사 이철우 축하드립니다. 네, 지사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예술부문 한국연극협회 경북지회 지회장 조현상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학부문 한국문인협회 경북지회 이익주 축하드립니다. 언론 부문 TBC PD 박원달 축하의 박수 보내주세요. 문화 부문 조사서원 소비문화수련원 원장 김종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팬들이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팬을 찾아야 하죠. 네. 네. 하나, 둘. 학술 부문 영남대학교 교수 윤재식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61회 문화상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님과 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 축하드립니다. 문화상 받으신 분들을 보니까 이때까지 왜 이분들 안 들고 기다렸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들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들이라서 상의 네, 가치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세상은 문화예술의 세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다 합니다. 그럼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기계를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 기계의 일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 지시사항을 만들기 사람을 하느냐, 그거는 뭐냐면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계를 일을 시킬 거냐. 그 기계 일 시키는 아이디어 내는 일. 그거 기계가 돈을 벌어오면은 그 돈을 나누어 써야 됩니다. 돈을 나누어 써야 됩니다. 나눠서 뭐 어떤 거 해야 되겠나? 돈 나눠서 밥만 먹고 되겠나? 기계가 돈 벌어오면 그 돈 가지고 밥만 먹고 놀고 뭐 그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예술이다. 결국은 문화예술을 얼마나 더 발전시키느냐, 어디서 하기 좋으냐, 그게 승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거에 우리가 인구도 많고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농업시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이 우리가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지역이 인구도 많고 잘 살았고, 지금은 친척 정부화 시대 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다 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AI 시대 오면은 경북에서 사람을 끌어모아야 해. 그런 문화예술, 그리고 식품, 먹는 거, 이거 어떻게 잘할 거냐, 먹는 거, 식품. 그래서 그게 뜰 건데, 이와 같이 여기 계신 분들 하는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을 시키면 그 지역이 성공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범 장관님을 문화재단 대표로 모셨는데 정말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K-방역이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K-방역이 우리나라 방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모범. 그러려면 감염도 좀 적게 되고, 감염된 자 중에 사망자 치명률이 좀 제일 거의 낮은 편, 아주 낮은, 우리보다 낮은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공산주의. 그 치명률이 낮다, 그럼 저는 치명률이 낮다 하는 것은 그 뭐 코로나에 약이 있나, 약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합병증을 했을 때 좀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코로나 자체는 치료제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약이 없는데 어떻게 잘 나수나요? 그리고 백신이 없다. 근데 치명률이 제일 낮고 걸릴 확률도 적고, 물론 우리가 걸릴 확률이 적은 것은, 적게 걸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제를 하고 마스크를 쓰라 하면 쓰고, 또 다니지 말라 하면 안 다니고, 특히 대구 경북에서 금년 2월 3월 많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확산이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걱정했지만 우리는 지금 다 극복하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우리 지역민들이 양반들이 치과하듯이 치과 자제력, 희생정신 이런 게 높아서 극복이 됐다. 그리고 치명률이 작은 건 뭐냐? 어차피 걸렸는데 죽고 안 죽고, 약도 없는데 안 죽었다 하는 건 뭐냐? 면역을 알겠느냐, 면역. 그래서 면역 어디서 나왔습니까? 면역식품이 되게 식품.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 면역이 달라진 거다. 그래, 한국 사람 면역이 좋은 거다. 왜? 말을 먹고, 김치 먹고, 뭐 등등. 요새 생강, 뭐, 우리가 그래서 생강하고, 여기 인삼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세트를 만들고 팝니다. 잘 팔립니다. 이게 면역이다. 그 외에도 면역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경북에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 예술, 식품, 분야들이 굉장히 뜰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해 줄 오신 분들, 종택 대표님도 오셨네. 종갓집 대표도 오시고, 하여튼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TBC 뭐 풍경 그 라디오 나오는 대표들도 다 오셨네. 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가 경상북도의 문화상을 받은 분들이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중심이 될 거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수상자 한 분씩 지사님과 기념 촬영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건 가능하나 최대한 말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상자분과 지사님이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함께 오신 분들과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